빨판 상어의 영어 이름은 샤크 서퍼로 상어라는 말이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나라 이름은 마치 상어의 한 종류인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 실제 빨판 상어는 전갱이 목의 견고러류의 하나로 연고러류인 상어와는 개통상으로 완전히 달라 상어보다는 오히려 농어나 조기에 더 가깝다. 빨판 상어의 몸 길이는 30에서 90cm이며 다른 대형 동물에게 붙을 수 있는 빨판이라는 기관이 있다. 달걀형의 빨판에는 등 지느러미가 변한 흑반이 24개가 있는데 머리의 위, 등 쪽에 빨판이 있어서 다른 동물에 붙어 있을 때는 빨판 상어의 배가 보이게 된다. 빨판 상어는 이 흑반을 이용해 상어, 가오리, 어북, 유공 등 자신보다 큰 물고기나 생물체의 몸에 붙어 산다. 그런데 빨판 상어는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먹이를 먹으려고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데 숙주의 먹이 찌꺼기뿐만 아니라 배설물도 처리한다. 흑반의 흡착력은 상당히 강해서 달라붙은 물고기가 빠르게 수영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대형 어류와 빨판 상어는 서로 공생 관계지만 빨판 상어가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어류는 빨판 상어가 기생충을 먹어서 좋긴 하지만 귀찮게 하기 때문인데 때로 상어가 빨판 상어를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 수심 20에서 50m 사이에 연안 산호초 주변에 사는 빨판 상어는 이름이 빨판 상어이지만 상어와는 유전적으로 전혀 가깝지 않다.